네, 안녕하세요. 최현준의 스키스킬 최현준입니다. 오늘은 뭐 강습 영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장갑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올해부터 제가 사용할 로이시 장갑의 언박싱 영상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총 5가지 종류의 장갑이 있고요. 총 3개는 겨울에 지금 사용하는 장갑이고, 지금 여기 검은색 제품은 오버글러브, 그 다음에 이 조그만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너 글러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세 가지 기본 장갑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 오버글러브, 이너 글러브 순서대로 한번 내 언박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버텍스의 히트 세라믹 터치텍이라는 버텍스 히트 세라믹 터치텍이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조금 작은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언박싱인 거죠. 이 박스 안에 들어있어서.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이너 장갑이고요. 저는 이제 장갑 착용할 때 안에 이제 이너 장갑들을 보통 끼는 편인데, 이 이너 장갑 같은 경우는 이 터치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겨울에도 사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장갑을 같이 받았고요. 이 버텍스 장갑 한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품은 이너 장갑 이렇게 한 세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태그는 지금 바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에 소재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들어가 있고요. 이너 장갑 같은 경우는 특히 저는 이거 꼭 잘라서 착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갑의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딱 착용을 했을 때 손에 착 감기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에 이렇게 터치의 소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반대쪽도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갑을 이 장갑을 착용했을 때 손목까지 오는 길이감은 손목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길이감으로서 보온을 좀잘 해줄 수 있고요. 엄지와 검지 양쪽에 터치 형식으로 될수 있게 덧대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장갑을 거꾸로 착용을 한 모습이고요. 지금 이 터치되는 부분이 안쪽을 보면 이렇게 그냥 겉에만 덧대져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이 패턴 자체를 떠가지고 이 손가락 전면이 지금 다 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체온이 전달되면 장갑이 더 터치가 잘될수 있게 그냥 여기가 이중으로 덧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실히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손등을 보면 손바닥과는 다르게 손등을 보면 로이시 히트 세라믹이라고 해서 이렇게 패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패턴이 제가 유추해 보건데 이 패턴 자체에서 조금 열을 흡수해서 보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재 같고요. 이 소재로 덧대져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체온을 잘 보호해 줄수 있는 장갑인 것 같습니다. 이 이너 장갑도 보면 손바닥 부분과 손등 부분의 소재가 달라서 촉감은 비슷한데 이런 부분들의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보온에 조금 더 신경을 쓴 장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너 장갑이라고 해서 그냥 안쪽에만 끼는 장갑이 아니라 확실히 이렇게 보온 성능을 지니고 있는 장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확실히 손목까지 오는 길이감으로써 장갑을 끼더라도 안쪽에서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장갑까지 확실히 이제 손목 부분까지 올라와 있어서 장갑에 거슬리지 않는 길이감으로 아주 착용감이 굉장히 좋고요. 얇게도 두께도 굉장히 얇아서 장갑을 낀듯안낀 듯한 이 지금 이런 촉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터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터치감이 굉장히
터치감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면 무늬를 봤을 때 터치가 좀 부드럽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도 터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더라도 인터넷에서도 좌우 엄지손가락 이런 부분들이 터치가 굉장히 터치 성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치도 잘 되는 장갑이라는 거 체크가 된 것 같고요. 이 장갑, 이너 장갑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장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현준의 스키스킬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이런 리뷰를 또 보고 싶으시다면 또 여러 가지 제 보고 싶은 리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스키복이라든지 스키 리뷰들도 저 또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